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낫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죠? 병 낫는다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하면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동안에 오랫동안 병원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치료했습니다. 치료했는데 아직도 치유가 안 됐어요. 왜 치료하면 치유가 안 될까요? 치유를 하려면은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 치료를 잘 받아도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내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원인이 뿌리가 계속 남아있는데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계속 올라오죠. 그게 재발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재발하지 않았을 때는 치료가 필요 없죠. 그 재발해서 또 올라오면 또 치료하죠. 왜 뿌리를 죽이지 못할까요? 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재발해서 오신 분이 많아요. 그것은 치료만 했지 뿌리까지 원인까지 없애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그냥 치료만 되는 거죠. 치료만 되면 치료해놓고 재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치료라는 것은 병 자체, 암 덩어리를 떼냈다, 수술을 해서 떼냈다, 항암제를 줘서 죽였다, 암세포를 죽였다, 방사선을 쪼아서 암세포를 태웠다. 원인은 제가 하지 않았어. 예. 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치료, 제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 지금도 의사 생활이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다른 의사들처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네,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칩니다. 치료하면 치유는 되지 않는다. 라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쳤죠. 치유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의과대학 교과서 그때가 한 3000페이지 됐어요. 저희 이만큼 두꺼운 거. 그 보면 수많은 병명이 나와요. 그런데 맨 첫째 나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원인에는 몇 줄 없어요. 그런데 그 읽어보면 뭐예요? 원인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는 채 자, 증세가 어떠냐,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치료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쫙 나와 있지. 치유는 안 되죠.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야, 우리가 이제야 원인을 발견했다. 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원인 치료가 된다.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발표됐을 때입니다. 2003년. 자, 2003년 4월 15일.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인간. 게놈. 게놈은,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유전자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어렵게 표시표하면 개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 개놈이 아닙니다. 자, 인간 유전자 개놈 지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자, 미국, 여기 보면 미국 국립인간유전자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것이 이렇게 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걸리는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병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이렇게 많은 병 종류에 우리가 원인을 몰랐다,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다. 뭐를? 원인을. 그 원인이 뭐냐? 유전자가 변질됐는데, 병마다 변질되는 유전자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병에 걸렸을 때 변질되는 유전자를 우리가 다 밝혀낼 수 있다. 이제 밝혀내게 되었다. 그게 유전자 치료예요. 인간의 유전자라는 것은 약 한 2만 여종, 2만 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에 걸렸을 때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그게 다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뭐라고요? 지도. 지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도 그러면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죠, 위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돼야 유방암에 걸리죠. 그러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인가?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당뇨병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자, 유전자가 위치하는 곳은 우리 세포 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이 세포예요. 세포막. 세포막. 그리고 요거를 세포핵이라 그럽니다. 유전자는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전자가 이렇게 실뭉치처럼 되어 있어요. 본래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처럼 생겼어. 이게 뭉치면, 자, 이게 유전자 실이에요. 실이고, 요 실이 뭉쳐지면 많은 유전자 뭉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뭉치,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예. 근데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이 염색체가 23개 있어요. 그 이 23개 염색체가 다행히도 각각 키가 다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그 유전자 뭉치를, 그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키가 누가 제일 크냐. 그래서 보시다시피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 2번 염색체는 이건데 1번보다는 키가 조금 작아요. 그렇죠? 3번은 더 작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23번까지 키 순서대로 쫙 나열해서,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자, 여러분이 폐암으로 오셨다면,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엇에 걸린다? 폐암에 걸린다. 이 결장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쭉 내려가서 당뇨병은 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 바로 여기. 그래서 쭉 내려간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자, 유방암은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췌장암은 바로 여기 18번 여기다. 예. 네. 뭐,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여러분, 치매도, 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깁니다. 비만도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만이 돼.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근데 유전자가 변질되고 나면 뭐 마셔도 살찐다고? 물 마셔도. 그러니까 살찌는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은 뭐가 결정하고 있어요? 유전자가 결정해요. 유전자가 바로 세포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는 말은 암 체질이 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면 체질이 변해. 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세포의 성질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성질이 체질이에요. 그런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가 변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전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부모의 유전자를 받으면 그 유전자가 우리들의 뭐를 결정하는 거다?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었다.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때가 35살이었다. 그때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나도 무슨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요?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나도 태어나서 나중에 유방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그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난소암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그 유전자는 그 나쁜 변질돼서 정상 유전자가 유방암 난소암 유전자로 변질된 딸을 낳았을지라도 그 딸의 유전자는 다시 변해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밝혀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쁜 유전자, 폐암 유전자, 유방암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도 본래는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그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난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엄마는 건강해.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에 변해버렸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다가 암 유전자로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 변질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치유가 되려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병 걸리려고 해도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병 걸릴 사람 없어요. 네.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병에 걸려도 모든 병이 다 변할 수 있는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은 나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안 쳐요. 네. 별로 안 기쁘세요?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네? 믿기질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박수 치시는 분하고 안 치시는 분하고 결과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결과가 더 좋을까요? 네, 박수 치는 쪽이 훨씬 더 빨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수부터 쳐놓고 보세요. 아니 그 농담 안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타임 잡지입니다. 이 유전자가 확실히 변한다는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좀 더 일찍 이제 발표가 됐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타임 잡지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뭐 한 1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12년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이 타임 잡지 표지에 이렇게 대서 특필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타임 잡지 표지에 났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자, why? 여러분 다 잘하면 돼. 그냥 왜입니다. 그렇죠? 왜 당신의 DNA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닐까요? 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받은 유전자대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한다.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나도 유방암 유전자를 받아서 살다가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내가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운명이었다. 왜? 내가 우리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게 너희 엄마가 너한테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줬을지라도 너는 유방암에 걸릴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 네! 박수를 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 야,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빨리 회복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박수 칠 준비나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이때 우리 의사들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유전자가 변한다고?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유전자. 즉,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데,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로부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온 의사들이 다 그렇게 배웠으니,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었죠.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리는데, 네, 우리는 유전자가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고 배웠으니 환자가 어떤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의사에게 올 때 그 원인이 전부 다 유전자가 변해서 발생한 병인데 이 의사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배웠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우리 의사들이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우리 의사들은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었다. 치료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회사에다가 이런 약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약을 뭐라고 불러요? 치료제라고 부르죠. 치료제. 그래서 모든 약은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은 치유제가 아니라 또는 원인 제거제가 아니라 그냥 치료제입니다. 저는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전문 의사에서 제가 내과를 하고 그다음 이제 내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되어야만 알레르기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과대학에서 천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이거는 한번 걸리면 평생 간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자, 이제 원인을 알면, 자,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거기다가 천식 전문 의사로서 제가 천식 환자들 다 치료를 하면서 천식 환자에게 뭐라 그랬게? 이 약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약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천식으로 고생하다가 죽겠구나. 그런 제가 천식 단합했어요. 아시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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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치료제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봐야 계속 제자리 걸음.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재발했습니다. 또 치료하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재발했습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원인을 제거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원인 제거, 원인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자, 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유를 여기다 설명해 놨습니다. The new science. Science는 과학, 학문이죠. 새로운 학문. 뭐라고 부르는 새로운 학문? Epigenetics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Epigenetics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genetics. gen 할 때, gen에 할 때 이건 뭐예요? gene입니다. 이거는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genetics. tics가 붙으면 학문이란 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genetics, 그러면 유전자학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학. 근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epi라는 말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유전자학은 genetics였습니다. genetics. 이 제네틱스는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유전자는 선천성이다. 선천성 유전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이 제네틱스, 의과대학에서 배운 제네틱스에 따르면,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이게 제네틱스, 유전자학이다. 그게 제가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이 새로운 유전자학은 에피입니다. 에피제네틱스예요. 그 에피라는 뜻은 뭐냐면 후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피제네틱스는 결국은 선천성 유전자학이 아니라 후성 유전자학이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학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에 의하면 새로운 학문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choice는 뭐예요? 선택, 선택. 여러분은 왜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선택. 그 선택을 영어로 choice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남의 선택에 지가 끼어들어. 나는 뉴스타트 해서 병이 낫고 싶은데 주위에서 자꾸 항암해야지. 그런데 미국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게 너 선택이야? 그러면 선택대로 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문화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사님 저는 뉴스타트로 치유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 오빠, 남편이 다 뭐예요? 병원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선택, choice. 그렇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You는 네가 당신이 make. 당신이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can은 할 수 있다. 그렇죠? change는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변화시킨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여기 your gene, gene은 유전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변할 수 있는지, 변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뭐라고요? 뭐가 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박수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또 나의 뭐라? 선택이요. 그 제가 강제로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야, 그래. 박수 치기로 선택하자. 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며. 그러면 박수 치기로 선택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긍정적인 선택이에요? 부정적인 선택이에요? 네, 긍정적인 선택이에요. 네. 변질돼서 병을 일으켰던 선택. 를 바꿔서 이제는 부정적인 선택을 바꿔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아. 태어날 때는 유전자 꼭 같아. 꼭 같은데, 여러분. 애들 지금 7살인데, 6살 때부터, 1년 전부터, 얘가 달라졌어요. 얘는 우울증 걸려버렸어. 응. 우울증도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지만은, 마음의 병도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무슨 유전자야?
변질일까? 뇌 세포의 유전자의 변질은 마음의 병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정신 상태가 달라진 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나의 뇌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달라진 거예요. 자, 우울증이라고 하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이 없어. 응. 기쁘지 않아. 왜 기쁘지 않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내야만 내가 기뻐져요. 그러면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예. 네.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아니, 유전자가 나의 뇌세포 안에 있어요. 저 엔도르핀 유전자, 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돼.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져버리면 작동을 안 하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 맞아.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도 다 우울증 환자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우울해요, 안 해요?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해질 때는 어떤 때예요? 유전자 꺼져버렸을 때. 어떤 때 꺼집니까?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부정적이. 짜증나. 기가 막혀. 그래서 나중에 이 꺼진 유전자 다시 켜지면 우울증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은 단지 마음의 병이 들었다가 아니라 뇌세포 안에 있는 뇌세포 유전자의 상태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예, 우울증 걸린 이 쌍둥이의 유전자,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다? 다 꺼져버렸어. 얘는 안 꺼졌어요. 왜 그럴까? 쌍둥이인데? 유전자가 꼭 같은데?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선택. 얘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어요. 얘는 부정적인 선택을 했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강의를 듣고, 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러면 긍정적으로 박수가 세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왜? 네. 그런데, 오,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머물러 있으면 유전자 안 켜집니다. 유전자가 켜질 수 있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뭐를 하지 않으면 선택을 해야 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겠다. 나는 날 수 있구나. 짝짝짝.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야. 그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야. 예. 그래서 정상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되면 정상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정상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 유전자가 돼버리면 그 세포를 암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무슨 선택을 잘못했냐? 뭐를 부정적으로 선택을 했냐? 얘는 1년 전에 얘 엄마가 아주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거의 한 3주 동안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느라고 고생하느라고 애들 아침밥도 잘 못해주고 애들이 고생을 상당히 했어요. 그 후로부터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니까 꾀병을 부렸다. 라고 완전히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완전히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나도 그게 속하지 않나? 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병에 더 많이 걸려요. 자, 근데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요? 사랑한다고. 아니 감기 몸살이 와서 그런 거지. 우리 엄마가 꾀병 앓은 게 아니야. 그런데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 미워. 그렇게 부정적으로 엄마를 생각했다. 실제로 엄마가 얘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는 게 건강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아요. 실제로 엄마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내가 암에 걸렸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현실이야.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참 죽을 팔자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 내가 이 암이라는 걸 통하여 뭔가 뭐요 귀중한 것을 새로 깨닫게 되겠구나.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니 암은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무엇에 따라서? 나의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부정적이신 분들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선택대로 된다고. 글쎄,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는, 부정적으로 자꾸 가는 나를 여러분이 보시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뭐요? 악착같이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 뭐요? 할 거야! 라고 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너, 지금 여러분 딱 좋을 때 오셨어. 지금 한 2, 3일만 있으면 뭐예요? 벚꽃이 쫙 필 거예요. 벚꽃이 펴도,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선택을 안 해. 모든 것을 자꾸, 뭐,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아이고, 나는, 내년 봄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이 설악산에 와서 이 벚꽃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돈만 벌려고 바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 선택이 중요해. 예.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것과, 안 치는 것은, 여러분이 칠 기분이 지금 안 난다. 그래도 박수 치기로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선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대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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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칠 기분이 아니신 분들은 더 억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선택대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건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21세기 첨단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 예.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동안, 벌써 이 뉴스타트를 한 지가 40년이 넘는데,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이 긍정적인 선택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성공해요. 예. 네. 그래서 자꾸 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걱정이 몰려오면 걱정을 선택해버려.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움을 선택해버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뉴스타트를 하면 내 유전자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와도 그거를 어떻게 선택 반대는 뭐예요? 선택한다의 반대말 거부한다예요. 네.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말이야.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는 말은 나는 부정을 어떻게 아주 확실하게 거부한다. 그래서 오늘 전후부터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할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원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 노래를 부르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네. 네. 혼자서 하하하하하고 웃는 연습을 하시든지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이 부정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꼭 승리하더라고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 뭐 섭섭함, 그렇게 섭섭하대요. 이게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때 고년이 뭐라 그랬지? 섭섭해. 그러지 말고. 이거는 거부한다. 이 생각 안 해.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든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 강력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왜? 분명히 과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뭐 비결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말하는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선택은 좀 약해요. 예, 네. 그냥 박수 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선택은 뭐예요? 예, 네, 함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선택, 이 정도는 돼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함성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함성을 지를 기분까지는 안 되지만은 나는 함성을 칠 수 있을 만큼 선택한다라는 결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지르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여러분 틀림없이 밝혀놨습니다. 유전자는 변합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내가 하는 선택으로 내 암 유전자도 변질된 다른 유전자들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와! 후! 함성 지르고 나니까 더 기분 좋죠? 왜 기분 좋게? 엔돌핀이 더 나왔어요. 선택대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여기 계시다 보면, 우리 센터 건물이, 아주 완전한 현대식, 최고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여러분,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어도, 뉴스 센터가 최고야.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그렇죠? 기분이 달라요, 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에 강력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치유에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